이번 2라운드는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네. 네. 자, 난이도가 한참 올라갔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플레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또 출제를 도와주실 분이 나와주시는데요. 아, 이 정도 문제, 이 정도를 보셨다는 건 우리 진짜 플레이어 제작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누구지? 자, 이번 문제는요. 언어 능력 평가인데요. 초고난도 듣기 평가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출제할 특별한 분 나와주시죠. 홍진호! 진호 형! 홍진호! 진호 형! 진호 발음이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발음왕 홍진호입니다. 발음왕 홍진호입니다. 거짓말! 네. 진호 씨. 네. 오늘 뭐 일부러 막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 좀 오해하고 계신 게 네. 아직도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을 거라고 다들 오해하고 계세요. 지금 뭔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안 들리다 띵띵. 제 발음이 정말 정확해졌으니까 오늘 아마 월백점 맞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어떡해. 자, 지금부터 우리 홍진호 씨가 지문을 딱 한 번 읽어 주실 겁니다. 오케이, 잘 오케이, 듣고 오케이. 문제를 정확하게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네. 다들 조용히 하시고 문제 나갑니다. 스산한 산바람이 살살 불고 산새가 색색색거리는 서산 산림숲 속에 섹시 스타 선승준 씨가 3시 33분 33초에 나타나 그의 친구 스티브 씨가 속닥속닥 기축말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심심한 시간을 슬슬 보내던 중 샅샅이 주위를 수색하는 샘 스미스 씨가 나타나 섹시 스타 선승준 씨에게 섹시 스타 선승준 씨에게 3월 3일 3시 33분 33초에 자기가 자기와 같이 식사 싱싱한 삭스핀과 스위스 소시지와 자연산 삼삼에 살살 소스를 슬슬 뿌려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자고 하니까 옆에서 윤성수 승모분 하는 삼성소수 신입사원 심순선 씨가 사삭에 나타나서 심시한 샘 스미스 씨 말고 사삭산 삼성소속 신입사원이 심순선 씨 본인과 식사를 하자고 하는 이야기 본인과 식사를 하자고 하는 이야기 뭐야 이거 얘라 이거 뭐야 아니 몸속에 벌레 들어갔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그럼 이제 문제 나갑니다. 자, 홍진호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1번 성순심, 2번 샘 스미스, 3번 심수신, 4번 스티븐슨. 아니, 송상송 씨 들은 것 같은데? 계속 쓰쓰쓰쓰쓰쓰쓰쓰 발음 진짜 그렇다. 어렵다. 자, 그러면 이 정답은요.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분께서 나와서 정답을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도와주실 분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신하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방금 우리 홍진호 씨가 읽으신 거 옆에서 들으셨는데 어떠셨나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네. 한국말인데 왜 못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신하영 씨께서 지문을 똑같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등장하지 않나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 읽어주세요. 네, 방금 홍진호 씨가 읽어드렸던 지문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지문입니다. 스산한 산바람이 살살 불고 산새가 색색색거리는 서산 산림숲 속에 섹시스타 성순심 씨가 3시 33분 33초에 나타나 그의 친구 스티븐슨과 속닥속닥 귓속말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심심한 시간을 슬슬 보내던 중 샅샅이 주위를 수색하는 샘 스미스 씨가 나타나 섹시스타 성순심 씨에게 3월 3일 3시 33분 33초에 자기와 같이 싱싱한 샥스핀과 스위스 소시지와 자연산 산삼의 쌀쌀 소스를 쓱쓱쓱 뿌려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자고 하자 옆에서 운송 수송업을 하는 삼성 소속 신입사원 심수산 씨가 샤시샥 나타나 시시한 샘 스미 씨 말고 싹싹한 삼성 소속 신입사원인 심수산 본인과 식사를 하자고 한 이야기. 반한 거 아니에요? 자, 잘 들으셨죠? 야, 다 들렸어. 그래서 이거는 왜냐면 제가 심수신이라고 그랬지 산이라고 하지 않았다니까. 삼성 소속 신입사원 심수산 씨가. 그렇죠. 예, 저거는 맞잖아. 다났다니까. 네. 자, 어려웠어. 이문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3번. 예,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심수산이었어요. 어렵다, 어려워. 자, 많이들 요즘 이번에 오답자 나왔는데 정답자 공개합니다. 우와. 예. 많이 맞췄네. 그걸 많이 맞춰주셨어요. 그래도 두 분 또 오늘 고생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